왜 이런 화면이 보이나 했네. 하이하이 미드다 아싸리. 아싸 미드당. 순간 뜨끔. 아 뭘 뜨끔이야. 난 엄마가 아프리카 아이 말하지 마.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사이트 들어갈 때 항상 조심하세요. 항상 즐겨찾기 해놓은 사이트만 들어가. 그래야 돼. 본인이 주소 치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 나중에 나 같은 얘기 나 같은 경험할 수도 있다. 전 엄마가 제 방송국 좀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국도 구경시켜드리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쳐가지고 자주 엄마 어머니한테 구경시켜드리거든요. 애청자 수나 그 다음에 광고 수익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려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궁금해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데 AF를 쳐서 밑에 뜨는 거 들어가려다가 AV를 쳤어. 그래서 딴 걸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진짜 표본보다 더 빠른 반응 속도로 끄긴 했거든? 근데 보신 것 같아. 해물령 퀵비좀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보셨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해물령 퀵비좀님께서 이제 그 일 그만 잊어버리라며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응원해주시네요. 해물령 퀵비좀님 감사합니다. 제가 퀵비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감사한 만큼은 실컷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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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령 퀵비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올림픽 특집으로 야스오 해주세요. 왜요? 열심히 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나는 왜 여기서 트롤해야 됩니까? 야스오는 좀 그렇고 월척 형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형님. 형 그라가스 미드 해줘요. 부탁이에요. 그라가스 미드? 그라 미드라. 적팀 조합을 한번 보고 결정을 해보자. 충분히 그라가스 미드도 사용할만한 캐릭이야. 올만이야. 오랜만이라고 해 형님? 아 형님 뭐죠 형님. 형님 노마이크 방송할 때도 오셨었어요 이틀 전에. 형님 오랜만이라뇨 형님. 가자. 오락가락 하시네요. 형님이 하는 오락이 바로 그 오락입니다. 오락가락 소리는 같이 오락을 합니다. 와 재밌게 합시다 형님. 가자. 제드 하자. 제드 진짜 한번 갈까요? 월척 형님 제드 원하세요? 월척 형님 오늘 해머니가 월척 형님한테 제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척 형님이 나 항상 못한다고 꾸짖으시는데 오늘은 한번 월척 형님한테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제드 벤이잖아 멍청아. 알아요 아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드 벤이 아니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하하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해무리가 보기보다 영악한 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드 이즈 간다.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 말 잘했어.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준다. 내가 그동안에 못 보여줬는데 오늘 날이야. 여러분 저 믿으세요.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가자. 잠깐만 지금 공속에 아 이거 스킬 피해를 할지 고민이네. 타고난 재능 있잖아. 타고난 재능 허허허 내가 타고났으니까 실버 3이지 지금. 만판이나 했는데 실버 3이라면 타고난 거지 그것은. 좋았어. 평타 위주로 간다. 가자. 고고고 갑니다. 아니요 AD 이즈 갈 거예요. AD 이즈 좋아. 니똥이여님 스티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로딩화면 보여드리면 튕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튕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딩화면 말고 메인화면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게임 들어가면 바로 겁나게 빠르게 바로 여러분들께 네 인게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튕겨요. PC분들은 안 튕기는데 모바일 고화질로 보는 분들이 튕겨. 지금 많이 튕겼어. 이게 이렇게 해도 튕길 사람은 튕기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봐야지. 튕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형의 인생에 있어서 전 형의 인생에 필요없는 사람인가요? 형은 왜 제 댓글 안 읽어줘요? 그럼 저는 그만 살아야 하나요? 형이 제 삶은 계란인데. 아 다행이네. 진지한 얘기가 아니었네. 마지막 말을 보고 알았다. 그냥 우스갯소리였구나 친구야. 어서와 주인님께서 아이고 별풍선을 또 100개를
어서와 주인님께서 중계방에 계신데 별풍선 100개를 주셨네. 아 근데 이 친구한테 킥뷰라 좀 주고 싶은데 이 친구한테 킥뷰를 주게 되면은 어? 그 100개 주신 분들이 형! 저도 팬클럽까지 한 상태에서 100개 줬는데 안 주시다가 왜 저 사람은 주고 전 안 줘요? 하면서 어? 달라 그러면 또 내가 또 거절할 명분이 없고 아 또 이게 어? 데자뷰 같은 아니야 데자뷰가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거 딜레마 같은 거네 이게 딜레마 아 네 화면 돌려드릴게요 화면은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별풍선은 못 돌려드려요 그거는 이해해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어서와 주인님 복실한 알바님께서 대신 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복실한 알바님을 내가 드리면 되겠다 그치 복실한 알바님을 내가 드리면 되겠어 그러면 해피엔딩 아니야 내가 드린 거 아니니까 어서와 주인님은 나는 복실한 알바님을 드린 거니까 해피엔딩 아니야 드려야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복실한 알바님 자 드렸어요 벙어리 드렸어요 뭐 드린다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뭐 드린다고는 내가 얘기 안 한 거니까 분명히 드리긴 드렸습니다 아 나쁜 게 아니고 저분 저렇게 아이디가 보여야 킥뷰를 드릴 수 있어가지고 벙어리부터 드린 겁니다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이디가 보여야지 클릭하고 킥뷰를 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벙어리로 아이디를 보이게 한 거야 그래야 킥뷰를 줄 수가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어 저 대신에 또 킥뷰를 이렇게 주셨네 감사합니다 아 또 세상에 저의 이런 행동이 하나이의 눈물을 또 세상에 복실한 알바님과 어서와 주인님께서 나는 진정한 남자라 혈풍선으로 눈물 흘린다 하시며 혈풍선 100개로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와 주인님 감사합니다 복실한 알바님 감사합니다 혈풍선 100개 선물이라뇨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정 하나가 되는 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진정 싸나이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와 주인님 복실한 알바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금 좀 꺼 무슨 소리입니까 형님 제가 부금을 형님이 들어오시면 평소보다 더 크게 킵니다 형님을 향한 제 배려를 왜 모르십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월척 형님을 배려하려고 많은 것을 애쓰고 있습니다 형님 오케이 좋아 해물령 내 미션 성공률 0%임 오늘 컨디션 좋아 그 혹시 태자님 미션 주실 거면 진짜 어려운 걸로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쿼드라킬 이런 걸로 오늘 컨디션 좋아 오늘 쿼드라킬 같은 거 탈 수 있을 것 같아 맨날 진짜 기본 미션들 있잖아요 근데 그 기본이 안 돼 있거든요 저는 미니언 2웨이브 다 먹기 이런 거 주세요 거저 먹는 미션들 근데 저는 그것도 못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감이 좋아 오늘은 진짜 쿼드라킬 미션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할 수 있어 하지마 어? 이 사람 패시브인데? 이 사람 바보네 됐다 잡았다 잘 가라 빠생 잘 가라 갸르 이런 식으로 완벽한 딜계산으로 적을 잡아줍니다 좋습니다 노노 자크가 잘했음 자크의 공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럼 자크가 다시 갱을 오겠죠? 그것은 한 번 어? 한 번 잘난 척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지고 옵니다 좋았어 한번 이건 내 킬이야 내가 잘했다고 이렇게 한번 내 공을 세우는 것보다 한번 더 자크를 오게 해서 1킬 더 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득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래퍼파저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래퍼파저님께서 통큰 팬클럽 가입을 통큰 팬클럽 가입 언제나 30일권 킥뷰를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래퍼파저님께 중계방에 계시고 났다 이제 본방으로 오시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이고 조선 해물세자님께서 별풍선 99개를 세상에 99점짜리 플레이였다며 어? 100점은 아직은 모자라다며 별풍선 99개를 감사합니다 제가 또 100개 주시면은 어? 100점짜리 플레이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상당히 못해지거든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애청자이신 세자님은 99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자몽이가 또 한 개를 하면서 우리 오빠가 최고야 하면서 100개를 또 채워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화합 아니겠습니까? 화합 이런 게 바로 화합 아니겠습니까? 7번은 진짜 사람이 아니요 여기에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러면 5천분이 동호회입니까? 사람이 아닌 자들의 동호회. 좋아 좋아. 오 뭐야 뭐야. 오오 연은 왜 안 가나요? 전 연은 안 가요. 저는 이건 진짜 제가 진짜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좀 여러분이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심하게는 이 사람 사이코 아니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나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저의 삶의 자세는 저는 이런 거를 동기화를 시켜요. 왜냐면 현실에서 막 효도하고 친구들한테 잘하는 사람들도 이 게임만 오면 패드립 치고 어? 자기가 현실에서 안 하던 짓을 하잖아. 나는 그래서 현실에서의 마음가짐을 게임에서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고 그것은 연운에도 반영이 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아 아깝다. 천둥고지 터뜨렸어야 되는데. 아 오케이 좋았어. 와딩 하나 하자. 그리고 여신의 눈물 하면은 근데 나는 진짜 조심. 여신의 눈물이란 말을 들으면 혜지가 생각나. 혜지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여신이었던 애거든. 걔가 나 때문에 많이 울었어. 내가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주고 그래도 그때는 내가 아예 이성적인 관심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초콜릿 주면은 어? 아싸 초콜릿 개맛있네 개이득함 너도 하나 먹을래? 하면서 막 친구들한테도 주고. 근데 그게 여자들 입장에서는 나한테만 준 건데 막 친구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그 의미가 가볍게 느끼고 행동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막 나 몰래 눈물 흘렸거든 혜지가.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여신의 눈물을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 니마! 니마! 미니언에게 아무리 내가 위험하다고 구조신호를 알려도 미니언들은 제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아 만화 있었으면은 다 잡았는디. 까비 그게 까비. 난 이거 두 개 가자. 어 신발도 나온다. 아싸 신발. 이거 솔직히 만화 있었으면 내가 이겼고 그 다음에 스킬을 하나만 하도 Q로 PS 아니 Q다 Q란다 저 뭐요 전멸로 PS면 이겼어. 아 제 Q를 전멸로 피할 걸. 좋은 걸 알았다. 브랜드를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에 대해 안 것 같아. 아이고 자몽이 관식감님께서 아, 네, 별풍선 100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자몽이 간식감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몽아! 간식 먹어라 자몽아! 네 오빠! 아 다 먹었다! 아 감사합니다. 자몽이 간식감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을 제가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간식감님 고맙습니다. 오케이 조심 조심. 궁으로 블루 먹네. 그럼 어떻게 미니언을 엄청 놓쳐야 되는데 이것까지. 오케이. 아 아 뭐야 늑대도 아니고 왜이래. 늑대도 아니고 왜이래. 내가 미쳤나. 늑대한테 물려서 늑대가 된다. 오케이 이걸 말해 500원 좀만 기다리자. 아 진작에 못써. 왜냐면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와야 전멸을 쓸 수 있는 건데 딱 넘어가는 한 발자국만 더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 물렸어. 세상에 가자. 방송하시는 분인가요?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 평타 한방 쳐놓고 크리티컬이 이걸 크리티컬이 너무 강해도 문제군. 너무 강해도 문제야. 조금만 덜 강해져야겠구만. 와딩 하나 하고 바텀에 트위치 잡아야겠다. 트위치를 잡을 때는
전매특허 멘트가 있지.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이거 밀어 밀어.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몇 마리? 오케이! 오케이 가 마무리 지어라! 아 내놔 뱉어 뱉어! 이런 여기 이 자식이 깍꿍 형한테 까비가이.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채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해피엔딩이죠. 웃으며 죽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 좋아. 이거 사야지. 특포 간 다음에 몰락한 왕의 궁 갈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센트리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좋아하게 해드릴게요. 진짜 강해. 막 이즈리얼 할 때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이 있어. 이즈리얼 무조건 여는 가야 되고 무라마나 무조건 뛰어야 되고 무라마나에는 뭐 얼건 가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니야. 아이템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아이템에 제한을 두는 사람은 자신의 창의성을 가둬두는 겁니다. 그 창의성을 가둬두면은 창의적인 플레이도 나오지 않고 그거는 그 티어에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이런 참신한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놔. 너 따윈 필요 없어. 연운 안 갔을 때부터 망했음. 하지마. 순간적으로 제가 오늘 엄마 아빠가 여행 가셔가지고 집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든 마음껏 해도 된다는 생각에 저 친구한테 되었습니다. 상처를 줄 뻔했네요. 다행이야. 큰일 날 뻔했어. 좋아. 파인 핀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서포터까지 감사합니다. 풀어보고 창의적이다가 안 되고 될까? 텐션을 왜? 알아듣게 얘기를 하세요.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거 먹고 좋아 파밍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자식들 그래도 사랑해. 나를 지켜주는 건 너희밖에 없어. 자식아! 자식 나를 또 죽이려고 해서 킬각을 봤어 방금. 제 눈빛에서 사리가 느껴지더라고. 그때 내가 딱 느꼈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단디 차려야겠구나.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오오 감히 불장난을. 오케이 와딩 하나 하고 퍽! 좋았어. 정확히 와딩을 박은 소리다. 좋았어. 와! 와 진짜 어렸을 때 생각난다. 캠프파이어인 줄 알았어요. 와 세상에 큐를 안 맞춰도 내가 죽는구나. 그 사실을 처음 알았네. 야 큐를 안 맞춰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나는 원래 적들이 다가오면 미니언 빙글빙글 돌면서 적을 이제 미니언을 사이에 두고 적의 논타켓팅 스킬을 모두 미니언에게 전가하면서 적을 무빙으로 농락하다 죽이는 게 제 전매특허 그런 플레이거든요. 그 플레이를 내가 구현해내지 못했어. 그 플레이를 너무 못한다. 와 다행이다. 오늘은 딱 저기까지만 듣는다. 어제는 막 존나 못한다 개 못해 막 세상에 못한다는 못해 소린 다 들었는데 오늘은 언어수나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딱 못하고 있다. 좋았다. 조심하라고. 좋아. 엄마가 저 새끼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뭐라 그래요.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저 새끼 너무 시끄럽다 그랬어? 그래?
좋은 어머니를 돈 내 친구야. 좋아 좋아 조심해. 알았어. 오케이. 무슨 내가 못하는 재미에 보는 BJ입니까? 칙시오. 내가 무슨 못하는 재미 보는 BJ야. 나 잘하는 뭐 못한다 싶을 때마다 잘하는 플레이로 얘는 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이런 애매한 재미에 보는 BJ입니다. 에? 이거 하나 먹고 좋아. 이 자식아 까미 네가 나를 핍박을 해? 미아핑을 쳐요 해물령. 여기 있는데 왜 미아핑을 쳐? 있는데 미아핑을 친다는 건 겁먹었다는 거 아닌가? 난 절대 브랜드에게 겁을 먹지 않아. 우와! 아! 아! 우리 정글러 뭐 하는 거야! 잘 알고 계시네? 그럼 내 잘못인가? 그럼 사과해야겠네? 시섬 가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왜 글로 빠지냐? 게임을 글로 배워서 그런다! 왜! 저기 학살 중입니다. 미아 미아 조심해라 얘들아. 미아다 화염의신 브랜드가 어디를 불태울지 모른다. 조심해라 여기. 아! 대박! 대박! 니마! 니마! 뭐야! 동네 도둑 고양인 줄 알았는데 목숨을 도둑 당할 뻔했, 도둑질 당할 뻔했어. 어, 씨, 어, 혈통 있는 고양이야. 늑대다, 늑대다, 늑대다.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앞만 보고 피해야 된다. 어, 이 인장이 없어질 때까지 좋았어.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와, 깜짝이야. 쟤 왜 이렇게 세 개피인데 뭐 아이템을 얼건을 갖구나. 아, 정글러가 아니지 참, 라이너구나. 몸빵템의 라이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버텼구나. 오 큰일날 뻔했어 큰일날 뻔했어. 드디어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제 내게는 내 앞날은 이제는 밝은 앞날밖에 남지 않았어. 이쪽 길로 가자. 형 수훈을 가요. 여러분 수훈으로 워위쿵 풀리나요? 수훈이 많이 너프가 돼가지고 제드궁도 안 풀리던데 워위궁은 풀려요? 워위궁은 풀려요? 아 워위궁은 풀려? 해물령 못소림? 아 저는 못소리요 못. 저는 이제 모태솔로가 아니고 솔로인데 게임도 못하는 모태솔로이기 때문에 전멸까지 뺐어 게이굿. 저는 못소리요 못솔 못솔. 오케이 오케이 갈게. 저 늑대 올 수도 있어.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자. 800원. 와 진짜 미드 차이 개 심한 것 같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니똥이 형님. 님 엄마 친구에 비하면 아니야. 아 하지 마. 아 왜 그래 너 맨날 요즘에 왜 이렇게 공격하려 그래? 어 요즘 왜 이렇게 한별아 공격하려 그래? 아니 엄마 친구 얘기 아니에요. 엄마 친구 아들 얘기하려 그랬어. 님 엄마 친구 아들에 비하면은 어? 그럴라 그랬어. 고소할 거예요 고소. 고소하세요. 이쪽이야. 고소하세요. 고소하실 거면 만난 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제가 합의금 드렸으니까 밥은 님이 사셔야 돼요. 이쪽 길로. 오케이. 오케이. 와딩 하나 하고 레드 먹어야지. 원딜인 척하고
저 원딜인데 레드 좀요. 좋았어. 원딜 사칭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저 미드인데 블루 좀요. 블루가 바로 나왔네. 아 이런 걸리는데. 아 걸렸어. 아 지성 아 같은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민망하게 시간차를 두고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조심. 일단 조심. 아, 시에 잘 먹었다. 우리 팀에게 보답해야 돼. 브랜드 조조 자크 형, 오케이.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왔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야, 이거 이번 한번 죽이자. 다리야. 오, 여기 와드가 있어. 다 죽여주나. 와드도 죽이고 너도 죽여주나. 일로 와. 와, 일로 와. 다리님. 다리님! 잘했어요 다리님.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역시 좋은 말은 직접 전해줘야 기쁨이 더하죠. 문자로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이런 거 극혐입니다. 직접 전하는 거 그 아날로그 방식 훨씬 더 큰 감동을 이야기하죠. 좋아. 자 이제 욕 나오나? 욕 나왔어. 욕 먹으러 가봅시다. 와 대박. 킬 기회를 내 발로 걷어 찼구만. 저거 먹자고. 나는 여기서 시간을 끌게. 오, 자씨. 간다! 봐! 생! 안 봐! 잡았으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 이것이 시간차 킬인가? 아까 네가 나를. 일로와, 일로와. 내가 너한테 당한 게 얼만데. 너를. 제 앞에 나를. 자식아!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아우 사이다. 좋아. 아 이러다가 이거 어? 상상 임신처럼 나도 상상 사이다 먹고 트름까지 하겠어. 아우 시원해. 좋아 빠져. 집에 다녀옴. 이거 먹고 가야지. 물약 드세요. 그냥 죽을게요. 물약 먹고 죽으면 손해잖아요. 거기서 그걸 왜 먹어? 성장해서 도움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상황 보고 먹어야지. 고마워요 아빠. 어? 어 뭐야 이렇게. 네가 무슨 호랑이야. 왜 그렇게 돌아다녀. 궁 써요 형! 아직 아니야. 저 못 죽여 궁으로. 찍찍이 죽여야 된다. 아 다 죽었어. 아 친구들. 와 뜨자. 내가 다 이긴다. 걱정하지마. 나 이즈리얼만 잡았다면 캐리하는 해물파전이야. 오케이 좋아. 다리야 이거 해보자. 다리야 가자 다리야 가자. 오 브랜드 땡겨. 전멸로 딜! 아, 너무나 아깝게 못 잡고 있다. 그 딜량 조금씩 모자라가지고.
겁나 아깝다. 나 궁 있어. 여기! 여기에 모든 걸 건다! 아! 개피! 아! 배탈라! 저 개자식 배기! 블루 먹을게, 블루. 기적 따윈 필요 없어! 블루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자. 5킬 6대수 영어치야. 잘하고 있어. 오케이. 와드는 왜 안 지우나요? 와드 왜 안 지우냐고요? 여성분들이 퇴근하고 오셔서 화장 안 지우고 그냥 자는 것 같죠? 귀찮아서요.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낭비할 시간 없어. 가자. 형, 저 다운로드 하나만 읽어주세요. 계속 도배해요. 뭐가? 제가 계속 도배. 옛날에 어느 한 길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길에 가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 길의 이름은 다운로드. 와! 대박! 대박, 회심의 개그. 대박! 고백할 때 써먹으면 좋은 개그. 깨끗이 단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개그. 대박! 죽여야 돼. 아, 아우, 아우, 저 성냥 개비 진짜. 아우, 아우, 저 성냥 개비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아우, 안 들어가긴 좀 만만하고. 아, 미치겠네. 휴식을 취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 가자. 고고고. 야 이거, 아 야 이거 17대 7인데 만만해. 왠지 이길 것 같아. 적들이 그렇게 조합이 짜임새 있는 조합이 아니야. 니달리랑 뭐 여러가지 캐릭터 한타는 좀 불리한 캐릭터들이 있어서 그런가? 좀 별로야 한타가. 네, 이번에 소은이요. 네, 집 좀 가. 이제 안 살린다. 몇 번이나 살림처럼 말하네. 저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제가 브라움님 덕분에 세 번이나 살았어요. 말려야 된다. 그래. 그만하자. 근데 오래 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무슨 27분 하고 그만해. 아우치! 뭐 있나? 빠우! 빠우! 오호! 오호! 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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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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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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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시간 없어.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다. 이렇게 계속하면 돼. 아, 딜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라도 가야겠는데. 이쪽이야. 이거 갖고. 이거 무대나 몰락 있으니까 무대나 이거 뭐야 이름 정수 약탈자 가야겠다. 어, 무대나 정수 가야겠어. 불클로안. 아, 정수는 가면 안 돼. 20%인데 지금 무대 가야 돼. 무대. 아무래도 정수보다는 무대가 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쿨감이 30%라 20%의 쿨감이 올라가는 정수는 필요 없다. 좋아 좋아 좋아. 조심하라고. 좋아 좋아. 안 되지.
좋아. 다행이다. 중계방은 채팅창 보다가 암걸릴 것 같았어요. 중계방에 지금 힘이에요? 드립이 난무하고 있어? 다행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어야 돼. 사람이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도 있어야 어? 밝은 곳이 밝게 유지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계방에 계신 분들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채팅창을 끄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중계방에 계신 분들. 당했습니다. 그래. 집에 왜 온 거야 대체? 쓸데없이 집에 왔어.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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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다 뽑아버릴 거야! 물어봐! 물어봐! 여러분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괴물 철적 박사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시청자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게 전해드릴게. 저에게 적대시하는 자와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다릅니다. 좋아 좋아. 여자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버지는 여자친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결혼까지 하셔가지고 너를 낳으신 거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해답이 있다.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형은 아는 게 없다.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그런 질문이. 지도 따윈 필요 없어. 이거 먹어 이거. 같이 먹을까? 아니야, 아니야. 나는 미드라이너야. 물어봐! 물었는데 나 먹었어. 근데 나는 후은 썼어. 아, 유유. 아에이! 마무리! 오케이! 교수고, 평타 W. 형, 여기 있었지. 아, 뒤로 왔어! 이거 없어, 케이틀린! 아! 다리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다리! 다리! 다리 차오른다 가자. 다리야 갈 때가 됐어. 가자. 다리 차오른다 가자. 갈 때가 됐어. 가자 다리. 갈 때가 됐다니까. 피할 수 없어. 오케이 팔아. 팔고 무한의 대검 재료를 가야겠어. 자크가 살았어. 이거 다리 덕분에 산 거야. 탐켄치가 막 Q로 느려지게 했으면 얘 죽었어. 다리 덕분에 자크가 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크를 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잘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라위 좀 가요 형. 라위? 방템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 라위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만약에 라위? 라위는 바로 나올 수 있긴 한데 BF 대검 사기 전으로 시간을 돌린다면. 돌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괜히 생각해봤자 머리만 복잡해지지 뭐. 생각하지 말자. 오빠는 어떤 여자가 좋아요? 알았어. 저요? 어떤 여자가 좋냐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트위치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오케이. 지금은 여성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네요. 지금은 이즈리얼에 대한 생각도 그걸로 머리가 꽉 찼거든요. 이쪽이야. 오케이. 일로 오시게요. 이쪽에도 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하하! 손톱이 기시네. 아이고 뱉으세요! 뱉으시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아이고 워윙님 살아남은 것 같습니까? 워윙님! 워윙님 살아남은 것 같아요! 워윙님! 야! 아! 저를 처치했습니다. 쥐돌이가. 아, 쥐돌이 자식 진짜.
와 그거 너무 아깝다. 와 이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못 잡겠어. 이거 2를 켜버리니까. 아 거기다가 이거네. 이것까지 망자의 갑옷까지 있었네. 야 저건 망자의 갑옷이 아니고 이름 바꿔야 돼. 구망자의 갑옷도 저거를 어? 저런 자랑스러운 아이템이 명예를 퇴직시켜? 저거는 공격을 하라고 있는 템인데 도망가는 데서 저거를. 야. 가자. 좋아. 스테락 가세요. 스테틱 가세요. 네네 가야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아이템 제가 다 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돈이 문제지 사람이 접니까? 돈이 죄예요 돈이. 좋아 좋아. 켄치 왔다. 저만 걸었어. 죽여 죽여 죽여. 오케이 오케이. 개구 개구. 자크가 괴롭히고 있어. 이거 궁으로 한번 지원해 주겠다. 제발! 따하! 궁극기는 눈속입니다 임마.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용가리. 아. 안돼! 아! 너무나 아깝습니다. 디아이디님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아, 아, 약간의 자료 계속 뒤지고 있어요. 아니 아니, 이거 어감이 이상한데? 계속 뒤지고 있다는 게 뒤졌다가 아니고 계속 우리가 안 되고 있다. 뒤지고 있다. 뭔지 아시겠죠? 계속 우리가 적보다 앞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어감 이상해. 정정합니다. 아 너무 아깝네. 아 이거 방금 전에 이 부시에 들어갔다가 잘려서 그래. 케이틀린이 케이틀린하고 내가 딜을 다 해야 되는데 케이틀린이 템 좋은데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케이틀린이 잘못이란 건 아니고 아쉽다 이거야. 호기심. 그 호기심 때문에. 아 인간이 호기심 때문에 발전을 했지만 호기심 때문에 때로는 실패를 거듭하기도 한답니다. 가자. 현재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5300분 계시는데요 지금 업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추천이 업으로 바뀌었어요. 추천이 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으로 바뀐 김에 여러분들 또 인간의 호기심은 우리를 발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업은 어떤 느낌일지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업 업! 무리, 무리는 하지 말자. 지금이야! 장로의 영혼! 됐어! 장로의 영혼 먹었어! 못 먹었어. 저 트리플 킬 제압되었습니다. 우리 너무 적극적으로 싸웠다. 수고했어. 어 이거 형! 스태틱 가면 게임 이겨요! 진짜! 스태틱 가면 게임 이긴다고! 알았어! 바로! 아! 아 이걸 못 가서 아! 아! 트레몬 땅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통큰 팬클럽 가입을 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트레몬 땅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에게 팬 한 분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리보다 더 값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몬 땅님 고맙습니다. 킥비는 잠깐 오류가 있어가지고 잠시 뒤에 드릴게요.
딜량 보여드리기 전에 화면 넘기기 전에 메인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튕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딜량 좀 보고. 아, 딜량 많이 넣었는데. 근데 이즈리얼이라면 원래 딜을 많이 해야 되는 캐릭이기 때문에 많이 한 건 아니야. 개나 유소나님 서포터까지 감사합니다. 저 방금 준 시스템에서 키보드 하나 장만했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해머리님 믿고 또 준 시스템을 이용해 주셨는데, 준 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컴퓨터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거기다가 조립도 정말 잘해주시고, 거기다가 AS 서비스도 애프터 서비스가 진짜 굿이야, 굿. 애프터 서비스가 히트예요, 히트. 근데 마우스는 소모품들은 네이버로 사셔야 돼. 그 왜냐면은 네이버란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10%를 막 깎아주기 때문에 아무리 최저가여도 네이버가 더 싸. 그래서 여러분께 해머리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컴퓨터는 준신을 사시고 소모품들은 네이버에서 사세요. 네이버에서. 자, 갑시다. 다음 판 갑시다.